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 아까 그 올렸던 시리얼 1000번 JJ에 이어서 이번에는 NS2인데 여러분들은 NS2 지난번에 리뷰했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얘는 제 거예요. 제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팔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그 설명드렸던 블루그린 알게는 이게 바디가 이제 레드우드 바디에 퀼티드 탑이 올라갔던 거고요. 얘는 이제 제가 예전에 그 3핑거나 그런 거 할 때 갖고 있던 NS2처럼 똑같이 이제 솔리드 퀼티드예요. 솔리드 퀼티드. 그리고 이제 지판은 에보니.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셨던 거는 파우페로 또는 이제 버드하임의 브랜드 윤호등 에보니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지금은 컬러 차트에서는 사라졌는데 제가 스펙통에게 코발트 블루라고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스펙통이 코발트 블랙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시면 측면이 시커멓습니다. 아, 이건 제가 한번 잡아뜨려서 이렇게 상처가 난 거고요. 코발트 블루, 블랙이고 제가 이제 스펙터 오피셜 뭐 팬사이트나 그런 데 올리면 외국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오더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악기를 스펙터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 가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갖고 있으면 더 좋아 보이나 봐요. 뭔가 이렇게 주인장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장님 거 파세요. 그래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블랙 체리를 제가 팔았어요. 저게 저희 가게 자주 오셨던 분한테 해서 그 공허함을 달래고자 이 녀석을 오더를 했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팔기 싫어서 이거는 제 이름을 써달라고 스펙통에게 부탁을 했더니 스펙통께서 써줄게. 그런데 영어로 써주는 거는 너무 일반화돼 있으니까 너네 한국 알파벳을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제 이름과 제 영문 제 이름에 밑에 한글로 썼어요. 보냈더니 이제 스펙통이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I can do that. 그러더니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을 여기 써주셨어요. 아마 스펙통이 처음으로 해준 한글일 거예요, 한글. 네. 그래서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볼 때마다 뭔가 이렇게 좀 스펙통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악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악기의 밸런스가 정말 기가 막혀요.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이 악기 보시면 여기보다 이쪽이 좀 더 두꺼워요. 제가 생각에는 요 아마 바디 사이즈에서 나오는 차이가 제가 전에 다루었던 악기들보다 조금 다른 성향의 소리를 내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는 이제 에보니 지판답게 소리가 리어 픽업에서도 굉장히 오돌토더라고요. 소리가 뭔가 이렇게 좀 건방진 듯한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앞에 프리스톤 소리로 놓으면 베이스를 올리면 이제 묵직한 소리가 나오고 트랩을 올려도 트랩을 올리면 얘는 진짜 뽀개는 소리 나요. 흔히 말하는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녀석은 그냥 제가 흔히 말하는 옛날에 책 사면 별책 부록으로 들어가듯이 얘는 그냥 다른 악기에 리뷰하는데 그냥 살포시 얹혀서 아 저는 이런 악기 씁니다 라고 이렇게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소개한 거고요. 그래서 얘는 특별한 그거 없이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